굳이 이 사람은 저건 나잖아. 난 태어날 때부터 먹이 사슬 밑바닥으로 정해져 있었나 봐. 돼지가 왜 개처럼 쟀지? 꿈이 아니잖아. 잠들면 다른 몸으로 깨어난다. 그리고 깨어났던 몸이 잠들면 잠들어 있던 몸으로 깨어난다. 바꿀 수 있어. 이 몸이라면. 박형석입니다. 80 넘는 것 같아. 중절. 만화책도 나온 것 같아. 개멋있어. 하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놈이네. 진성아, 하지 마. 홍재열, 너희가 안 놔? 반반하고 힘 좀 있다고 까불지 마라. 가벼워. 둘 다 똑같은 나한테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. 나처럼 괴롭힘 당하는 애들은 어디에나 있어. 괜찮아? 몸은 두 개지만 난 한 사람이니까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